오케이, 민주가 C에 7 하기로 했고요. C에 7, 오케이. 오. 전번에 9.3회 했고, 그렇지? 전번에 9.3회, 이번에 5.8회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볼까요? 보통 3번 이렇게 나눠서 끝나자마자 3번 하고, 나중에 또 생각났을 때 3번 하고, 오기 전에 3번 하고, 이렇게 하면, 아니면 두 번 이렇게 하든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도 나도 어때? 난 어떻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 I'm hungry. I'm hungry.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I'm hungry too. I'm hungry too. 그럼 둘이 손잡고 콜밥 사 먹으러 가겠네. 그치? 그니까 오케이. 떡볶이 사 먹으러 가겠죠. 그 다음 이번엔 I'm tired. I'm tired. I'm tired. 그랬더니 옆에 있던 민주가 I'm tired too. 그렇죠. 선생님한테 맨날 I'm tired I'm tired too. 그러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졸려. 넌 어때? I'm sleepy.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는 나이 물어보는 건데. I'm sleepy. I'm sleepy.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Okay, 넌 어떻니? How about you? 넌 어떻니? How about you? 넌 어떻니? 넌 어떻니? 네가 해봐. 넌 어떻니? How about you? 뭐라고요? How about you? How about you? 그랬더니 이번엔 I'm tired today. I'm not tired. I'm not tired. 너는 피곤하지 않다고. 난 졸리지 않다니까. I'm not sleepy. 그렇죠. I'm not sleepy. I'm not sleepy.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시험 친거 채점은 안 했지만 실수 봤는데 hungry의 뜻을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썼던데요. 이 뜻이 아니죠. 헝글의 뜻이 어떻게 배고프다. 만약에 헝글의 뜻이 배고프다면 무슨 씨예요, 이거? 하다시가 아니잖아. 헝글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배고프니, 여기에. 예를 들어서 sleepy의 뜻을 이렇게 써놨어. sleepy의 뜻이 뭐예요? sleepy 졸리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고. 졸린 헝그리는 뜻 쓰기 아니 뭐야 영어 쓰기 해놨어. 오케이. 헝그리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써놨어. 헝기 써놨어. 헝기 헝기 헝그얼 소리가 여기 들어가야 될 거야. 헝그리 맞습니까? 헝기가 아니고 헝그리. 오케이. 근데 전번보다 못했는데 처음보다는 나아졌긴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 기다려줘. 레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졸리다가 아니고 졸리니. 됐습니까? 지금 이게 몇 호였지? 7호였지. 7호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시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있냐면 전부 다 어떤 시 가지고 만들고 있어. 어떤 배고픈, 어떤 피곤한 이렇게 하니까 저 어떤 시 앞에 이거 I'm은 뭐의 줄임말이야? 그렇죠. I am의 줄임말이고 이 am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뒤 비동사 있으면 합쳐져서 어떻다가 된다고. 뭔가 나 어떻다 이게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기도 마찬가지 기분일 때는 뭐 A가 A하고 B하고 둘이 대화해. 그렇죠. 난 피곤해 라 그러네요. A가 뭐라고 합니다? I'm tired. 그랬더니 B도 피곤하니까 뭐래요? 그렇죠. to가 끝에 이렇게 쉼표하고 to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에요. 자그 다음에 about. 저 about 전번보단 잘 썼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썼어. about. 아보트가 아니고 아보트 about 얘가 아우 된 거예요. 이렇게 썼어.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아예 비워놨어. 제 옛날에 첫 번째 할때 비워놨었어.
아예 몰라? 난 모르겠어. 그랬어. 근데 민주가 이번에 이건 것 같은데 하고 썼어. 선생님은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제가요?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 응? 뭔가 공평하게 해야 돼. 그치? 그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